15%를 강화를 했어요, 아예. 예. 20% 얻으려고 해요. 15%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딱 두 판만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녹화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처음부터 하트 주네, 개꿀. 65층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충분히 70층은 최소한, 70층이 아니야. 80층도 갈 수 있었는데, 실수로 눌러버렸어. 예. 네. 실수로 눌려버렸어요, 그걸, 버튼을. 그래도 그렇습니다. 미니게임 찬스, 체력 회복해야죠. 제대로 누워서 해야겠다, 나 지금. 잠시만요. 아, 또 위치 바꿔야겠네. 아. 자세 세팅합니다. 응? 자세 세팅이 뭐지? 가봅시다. 계속 가볼게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몰래 걸렸으면 다시 가본 거니까요. 자, 이번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놈의 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나중에 길드 포인트 모을 때 좋으려나? 자, 빠르게 넘어갑시다.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그냥 빠르게 하면 돼요, 그냥. 다 엑스트라거든요. 엑스트라! 미니게임 찬스. 이번에 회복해야죠. 체력도 꽤 많이 달았으니까. 나이스. 자세 바꾸니까 바로 퍼펙트. 바로 퍼펙트. 아, 이건 미스 났네.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자, 가봅시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드디어 나오네요. 지스컬 시기. 지스컬 아지. 그래서 빠르게 잡았네요. 네. 빠르게 진행해봅시다. 미니게임 찬스. 나이스, 퍼펙트. 체력 풀인데, 이제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체력이 풀이네. 그럼 골드업 하자. 나이스, 퍼펙트. 아, 너무 늦었네. 빼박캔트네요, 이건. 자, 그러면 다음 층 갑시다. 여기는 요아 또 택포이트 브랙 빌링 빌링 빌링. 자, 기타 필요 없는 거죠? 정복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정복해서 포인트 얼마나 얻겠어요, 야, 저거. 가봅시다. 미니게임 찬스 회복해야죠, 일단. 일단 회복. 예. 초창기에는 뭐 하트만 잘 모으고 그냥 빨리 진행하면 돼요. 예. 나중이 어렵지. 초반에 애들 자체가 약해요. 점점 스펙이 세집니다, 애들이. 그럼 100층 가보고 싶다. 크레이지도 빨리 잡아주고요. 한땀한땀. 자, 빠르게 진행합시다. 이거 몰라가지고 막 멘트도 읽고 막 그랬었거든요. 뉴비였으니까. 뉴비. 가봅시다. 회복도 해야겠네요, 이번엔. 골드업이나 계속 해야겠다. 골드는 또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공방은 또 뭐 턴 제한이 있는데 골드는 제한이 없나 보네. 나이스, 퍼펙트. 회복 한번 더 해야겠네요. 그레이트, 좋아요. 자, 하트는 또 다섯 개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트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소모로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템을 얻거나 알을 더 얻고 싶으면은 그냥 좀 쟁겨두고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제 다섯 개 모으겠네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잘 버텨요. 거기다가 회피를 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17층까지 왔네요. 저놈의 발톱, 진짜. 자, 빨리 죽어라. 이제 회복권 없으니까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설의 발톱 저놈이 이제 안 씁니다, 아예. 뭐, 누를 뻔했어, 씨. 나이스, 퍼펙트. 아, 미스 떴어, 씨. 저를 너무 아까워요. 회복 한번 해야겠다, 이거. 너무 실수했다. 저거 제가 3연속까지는 해봤거든요.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것만 잘해도 깰 것 같은데, 솔직히. 저거가 떨려요, 솔직히. 뭐. 솔직히 떨려요. 가끔가다 인식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돌아갑시다. It's going on. 바이올렛 드래곤인가 보네요. 잡읍시다.
시스컬 또 나왔네. 이런 음식 이 막 음식 이 아주 좋아요. 밀게임 찬스 퍼펙트. 요번에 피 많이 쳐야 돼. 퍼펙트.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씨. 그래도 피 많이 회복했죠. 미니게임 찬스네요. 아주 좋아요. 미니게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솔직히 첫 번째 거는 거의 실수가 하기가 힘들 정도로 하다 보면 아주 좋아요. 미니게임 찬스 나이스 퍼펙트. 야, 골드 한번 먹어봅시다. 골드 한번. 일단 콤보로 하자. 그레이트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연속을 한 게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템 주면은 거의 무조건 미니게임이라 회복해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죠. 골드 부적이 줘야 되는데. 나이스 퍼펙트. 이제 회복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럼 골드를 먹겠습니다. 골드 10% 추가. 디스컬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시공 좋아. 바이올렛 드래곤 받았네요. 미니게임 찬스 퍼펙트. 이제 회복 풀인데 공격력 한번 해볼까. 퍼펙트. 6라운드 1이에요. 필요가 없죠. 골드 누립시다. 골드 나이스. 골드는 그냥 계속 추한가봐요. 골드 맞지 그럼. 오 골드 부적이다. 드디어 골드 부적이 한번 나왔죠. 좋아요. 이렇게 그 지스크로 나오더라도 이게 낫습니다.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 몹이 계속 나오면 그게 오히려 부담가요. 심각하게 거의 미칠 듯하게 네.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게 낫습니다 차라리. 렛츠고. 자 회복해야죠. 체력이 많이 달았죠. 아 실수했네. 무조건 퍼펙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봅시다. 자 골드 부적 그냥 왔는데요. 지스컬 과연 이번에 20% 주나. 아 졸업하고 싶다. 20% 25%면 대박이고 근데 층수가 낮아가지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게임 하고요. 나이스 퍼펙트. 오우씨 누른 줄 알았네. 나이스 퍼펙트. 와 또 퍼펙트. 피가 풀이네요. 공격력 올릴까? 오우 뭐야 이거. 미친이 지금 미친 거 아니니 이거? 야 이거 네가 맞춰봐 이거. 야, 그냥 방어 노립시다 방어. 이거는 뭐 하기가 힘들어요. 뭐야 이거. 아 이건 뭐 씨 할 수가 없네. 자 한번 봅시다. 저까지 처음 와봤네요. 4연속 성공은. 이것도 이쁜 거 눈에라 봅시다. 눈정화 해야죠. 자 그러면 볼까요. 과연 골드 뭘 얻었을까. 눌러야지 이거. 뉴가 사라지겠네. 누가 있어도 헷갈리네. 아 또 15%네. 아이고 씨. 합성 안되냐. 아, 진짜. 20% 제발 나와라. 가봅시다. 20%가 참 안 뜨네요. 디스컬 잡았고요. 네, 똥같은도 없고. 나 아, 골드 부적이 안 뜨네. 뭐야 블랙키는 또 여기서 나오네. 프로팩트. 이제 골드 얻어야죠. 뭐 피는 충분하니까. 퍼펙트. 이번에 HP 가야겠다 그냥. 그레이트로 만피 채우고요. 네, 충분하죠 그러면. 제발 골드 부적 달라고. 딴 부적 필요 없는데 행운 누가 쓰긴 해요? 나 진짜 격해지죠 점점. 지치요. 이제 잇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자 이거 또 뭘 해야 돼? 미니게임. 일단 회복부터 가야 되나? 회복 가야죠 뭐.
프로젝트 하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골드. 네. 충분하네요. 골드는 거의 그냥 무제한 복수인 것 같으니까 뭐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나쁘진 않죠. 근데 골드가 이게 무슨 뭐 많이 주는 거긴 해요. 원래 2층에서는 3,000 골드밖에 안 주던데. 아, 그 이왕 하는 거 골드라도 벌어야지 뭐. 좋네.